Queen lay. Queen, yeah. Our little queen cast a beautiful song. For your queen, and the here queen. What the other than the outer queen? What the other? Hiding chicken. Oh, beautiful queen. Hi, Rondo. Hi. Hi, guys. Hi, guys. Hi, guys. Hi, guys.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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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sure if you're a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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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오른쪽을 봐주세요. 오른쪽 보시면 눈이 다섯 개 보이시죠? 네. 자, 다섯 개라고 해서 모르는 건 아니고요. 자, 저 눈 중에 왼쪽에 나무 사이에 가려진 눈이 보이시죠? 살짝 가려졌죠? 저 눈이 바로 신라 17대 왕이셨던 내무라 눈이 되겠습니다. 자, 신라는 992년간 박씨가 10명, 석씨가 8명, 김씨가 38명에서 총 56명의 왕이 계셨어요. 신라 왕비는 대부분 경주 부근에 있고요. 자, 오른쪽 앞쪽을 보시면 반듯한 대아집들이 보이시는데요. 저것이 상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지금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사이클로 바람을 하니? 오른쪽에 보이는 이곳은 보물 제1727호로 지정된 경주 향교입니다. 지방민의 유학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나라에서 지은 국가 교육기관으로 공자를 비롯한 25사년들의 문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자리는 신라 신분할 때 국학이 있었던 곳으로 고려시대에는 이곳은 1700년경에 건립된 경주 최씨의 고택입니다. 원래 99칸이었으나 화재로 불타고 현재는 51칸이 남았는데요. 그러면 조선시대의 양반집의 원단이 오른쪽 앞쪽을 봐주세요. 오른쪽 앞쪽에 대문이 한쪽 열려진 집이 보이죠. 그것이 경주 청자집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최부잣집의 가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네팔로운이 왜 불안한 거를 맞가라 사르가리 가면 맞가라 자가에 알아버려 가이사. 둘째, 재산은 만석에 사는 주니지만 흉년에 땅을 사지 마라. 넷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다섯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섯째, 며느리들은 취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어라. 경계, 겸손, 덕망의 교훈을 담고 있는 최부잣집 가운. 자, 오른쪽 앞쪽을 보시면 누각 형태의 다리가 보이시죠? 저것이 야경이 아름다운 월지영도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저 다리를 한번 건너가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불러요? 왕이 된 느낌도 들고요. 생각보다 아주 웅장합니다. 안테그라니 안북라하라 이스이스 걸트를 부르기나 아노. 안테그라 안북라하라 이게 부르기나 아노. 앞쪽 방향 오른쪽에 보이는 신라 제35대 경덕을 부르는 다리입니다. 월정대는 고려 제25대 충렬할 때 중소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뿐 언제 복귀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984년 길이 66.15m에 남북 양쪽에 교대를 축조하고 4개의 교각이 있었으니 이후 철저한 보증을 거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월정교는 역사학적으로는 교량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자 신라시대의 뛰어난 석조 건축 기술을 잘 담고 있는 교량입니다. 월정교가 축조되기 100여 년 전
신라 태종 무열왕에 따른 요성공주와 원효대사의 사랑을 연결해준 다리로 알려진 유조가 바로 월천도 아래쪽에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1984년 발굴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인크레이터도 함께 확인되었답니다. 자, 오른쪽을 좀 봐주세요. 오른쪽 보시면 저기 천막이 덮여져 있죠? 저 천막이 그 7년째 발굴 조사 중인 발굴 조사 중인 신성한 현장입니다. 무엇을 발굴 중이냐면 바로성을 발굴 중인데요. 바로성이 뭐냐면은 신라의 왕궁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같은 곳이죠. 바로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7개 문이 있었는데요. 그 문 중에 가장 큰 문은 왕돌만 전했다고 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갈라진 현장이 보이시죠? 저것이 그 왕들만 드나들었다는 귀정문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유물이 많이 나왔고요. 자, 앉은 자리에서 그 차 천장 머리를 보시면 머리 앞부분을 보시면 사진이 있죠. 신라 왕경도라고 보이시죠? 앞부분입니다. 머리 위를 보시면 그 신라 왕경도가 바로 반월성입니다. 신라 왕궁이 되겠죠. 자, 물론 이제 바로성 그 사진은 신라 왕경도는 추정도입니다. 이제 밑에 거 보도 되겠지? 이 맞네? 이 밑에 거 보도 하겠지? 어. 예. 이거는 맞대요. 오른쪽으로 나무숲이 길게 이어져 있는 곳이 반월성입니다. 월성은 성의 모양이 반달처럼 생겼다 하여 반월성, 신월성이라고도 불렸으며 왕이 있던 성이라 하여 제성이라고도 하였습니다. 1963년 차적... 왼쪽을 보시면 첨성대가 보이시죠? 첨성대는 신라 27대 선동여왕 때 건립된 천문대입니다. 국보 30이라고요. 맨 위에 우물정자 정도의 사각면은 동서남북 방향과 일치합니다. 중간에 맨날 문은 정남향이고요. 남문 하단까지 10단으로 흙과 자갈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남문으로는 사람이 들어가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남문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으로 왼쪽으로 펼쳐진 동부사적지 내의 꽃단지에는 계절별로 연꽃, 유채꽃, 효과, 코스모스, 그리고 각종 야생화가 형형색색 물결을 이룹니다. 특히 한여름에는 이곳에서 음악회와 꽃축제 행사가 개최되어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과 사진... 감사합니다.
4년에 축조되었으며 얼음을 넣어두었던 창고였습니다. 첫 빙고 내부는 화강암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붕은 바깥 공기가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흙과 석회로 단열을 시키고 그 위에 잔디를 심었습니다. 입구에는 벽을 설치하여 안으로 유입된 더운 공기를 첫 빙고 상부 쪽으로 흐르게 하여 실내의 차가운 공기와 부딪혀 첫 빙고 내의 얼음에 닿아 얼음이 빨리 녹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나! 마운 제들 비교가 더 많아.